이번 시간에는 비로소 시자입니다. 시작하다. 시구에 사용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6급 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자 분석을 해보면 여자 여자죠. 그 다음 클 태자입니다. 걸태. 여자가 커진다는 거죠. 이제 성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춘기를 경과해서 비로소 성숙한 여인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시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커진다는 것은 비로소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여자여 걸태. 그래서 시구, 야구를 맨 먼저 던지는 때 시구한다라고 하죠. 시구. 그 다음 시작하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걸태. 여자가 커지는 것은 비로소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큰 변화의 시점이다. 그래서 시구 시작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십 주월섭. 어떻게 됩니까? 음이 두 개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훈과 음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이. 훈과 음이 두 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수죠? 손수 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의 좌측에 사용되는 거, 우측에 사용되면 방입니다. 그래서 변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죠. 변방. 좌측에 오면 변, 우측에 오면 방이 되겠습니다. 합할 합이죠. 자, 손을 두개 합하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손을 두개 합해서 뭐 한다? 땅에 무엇을 줍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월섭 되겠습니다. 손을 합해서 줍는다.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주월섭 10입니다. 손수 변 합할 합. 손을 합해서, 손을 합해보니까 손가락 개수가 10개다. 10이죠. 무거운 물체가 있다 하면은 양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손가락으로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줍는다는 뜻입니다. 주월섭 되어 있죠. 습득하다. 얻을득이죠. 주워서 얻는다는 뜻입니다. 습득. 그 다음, 일을 수습해야지. 수습 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자, 손수는 이렇게 적죠. 단독으로 사용될 때, 합쳐질 때이 글자가 오게 되면, 변 대신에 이 손수를 쓰게 되면 수합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변으로 글자를 바꾼 거죠. 그래서 손을 합하니까 10개. 10개의 손가락으로 무엇을 무거우니까 무엇을 줍는다. 또는 조심스럽게 줍는다. 주월섭 되겠습니다. 섭득, 수섭. 이번 시간에는 이재금자입니다. 이재금. 6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는 사실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역자 부분이 오편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 글다 글입니다. 사람인 하나일 글다 글이죠. 사람이 첫 번째 글을 걸었으니까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뭐 했지? 방금 금일 금일,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일, 이제 금 되겠습니다. 사람인, 하나일, 글다 글. 사람이 첫 번째 글을 걸었으니까, 이제 하나 걸었으니까, 지금 막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 되겠습니다. 글다 글은 오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입니다. 오편에 없습니다.
이 기역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걸다걸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곡괭이, 낙, 호미 사용 후에 다 벽에다 걸었죠. 벽에 걸었습니다. 벽에 걸지 않으면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걸다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과거에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현재처럼 다양한 기구가 없었습니다. 곡괭이, 낫, 호미. 거의 80, 90%가 되겠죠. 80, 90% 사용했을 겁니다. 좀더 올라가면 돌도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었습니다. 방금. 이제 막첫 번째 걸 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 학습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 저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방금. 금일. 이번 시간에는 누를 황자입니다. 누를 황. 6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에는 서물잎 이 한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서물잎 한자를 안다면 이 한자는 풀이가 쉽게 되겠죠. 자, 서물잎 21년이라는 얘기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자유로울 유자죠. 자유롭게 사방으로 방치를 하니까 풀들이 어떻습니까? 누렇다는 얘기죠. 누렇다는 얘기, 잡초만 무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서물잎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 팔방으로 방치를 하니까 누른 잡초만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6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황금, 황혼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황입니다. 서물잎입니다. 서물잎. 하나의 일이죠. 자유로울 유, 말미암을 유입니다. 나눌 팔. 여기서는 사방팔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니까. 다시 말하면 산야나 밭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시골에 농사를 잘 짓지 않기 때문에 방치한 데가 많죠. 잡초만 무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누른 잡초만 왕성하다. 특히 겨울에는 심하겠죠. 계절상. 그래서 황금, 황혼.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니까 사방팔방 누렇게 특히 겨울에 잡초만 무성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성민 한자를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일단 분해를 해 보면요. 덮을 멱 성씨입니다. 성씨는 우리나라 성씨가 수백 가지가 되죠. 대표적으로 김이 박채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를 합하면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자가 되겠습니다. 덮을며 남은 것이 성씨시죠. 성씨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씨를 모으면 백성이 된다. 백성을 구성하고 백성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민가, 민생 되겠습니다. 백성인, 덮을 멱, 덮을 멱이죠. 성씨시, 성씨를 모으면 김씨, 이씨, 박씨, 채씨를 다 모으면 백성이 되고 백성을 모아서 국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급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민가, 민생.